오늘은 윌슨 오디오 리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종이 될지 웨미나 크로노소닉 뭐 이런 기종을 리뷰할 수 있게 되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는 어, 톨베이 쪽에서 막내에 해당하는 사브리나 리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기는 사브리나 x 인데요 리뷰를 하는 대상은 사브리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신형 계열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하이엔드 전형인 윌슨 오디오 거기에 신형 기종 저 또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 윌슨 오디오 리, 트 퍼피 리뷰를 이미 했었고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나란히 비교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 트 퍼피 리뷰 위쪽에 클립에 두겠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 보시겠고요. 추천 포인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윌슨 오디오의 중승연기를 보다 작은 크기와 어, 그래도 현실적인 가격대에서 써볼 수 있다. 중고 가격대가 이제 900만원대 정도 하거든요. 네, 형태 크기는 중소형 톨보입니다. 크기가 작은 편이 해당하는 톨보이 약간 폭은 넓은 편이긴 합니다. 하이엔드 전형입니다. 윌슨 오디오는. 그리고 매력적인 디자인 가지고 만듦새 굉장히 좋고요. 신형이면서 윌슨 오디오에 대한 기대가 어, 상당히 많이 어, 되는 그런 기준이고요. 소리 성향은 호방함과 선명함이 제 예상과 다르게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달랐고 크기는 작지만 나오는 사운드는 마치 중형계 육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묵직함이 좀 돋보이고요 깊고 매력적인 사운드 계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역 쪽에서의 선명함이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게 저로서도 상당히 의아하긴 했습니다 추천층은 중간 방에서 중간 크기의 거실 정도 크지 않으면서 규모와 깊음 있는 진지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울릴 것 같다 작지만 쉽게 볼수 없는 고유의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윌슨 오디오라는 하이엔드 브랜드, 전형의 하이엔드죠. 그 중에서도 신형기에 해당하는 고급 오디오를 소유, 소유하는데, 포인트를 두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모 먼저 보시겠습니다. 규모 크기는 뭐 1m가 채안 되는 90몇센치고 스파이크 넣으면은 약간, 커지는데, 측면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넣은 라인 하나가 쉐입이 상당히 좋은 느낌이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스캔스픽의 D3004 계열의 특주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어, 후면 포트를 가지고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레인지 5.25인치 정도 되는 15W 4531 정도의 모델의 특주 형태가 아닐까 싶고요. 우퍼도 22W 8851 정도 계열인 전반적으로 스케스핑 유닛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주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 윌슨 오디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리웨이 전형의 그런 구성을 갖고 있지만 8인치 우퍼와 5.25인치 미드레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는 작지만 규면면에서 절대 어, 작은 편에 해당하는 어, 스피커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면 베플과 하단의 X 메타리얼이라는 웨슨 어, 오디오 특유의 복합물질에 사용이 되고 측면과 상단부는 일반 나무 MDF 처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릴이 그릴을 꼽은 모습이고요. 그릴 내부 부분 보면은 와,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각될 만큼. 어, 그릴 내부의 처리 마저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완성도가 저 마무리 하나, 저 본드 하나의 성질 자체가 다르고요. 고급 양잔본 매뉴얼을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어떠한 소유의 만족감 이런 부분까지, 매뉴얼까지도 신경 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자, 약점 프인트 보시겠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고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데 사운드적인 임팩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대지 않는 품위 있는 사운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명감이라든가 포커싱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가 약간 약해서 신형 기종이 아닌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x가 아닌 그 신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10년, 15년 정도 된 모델도 저는 신형 계열이라고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하이엔드는 선명하면서도 부드럽고 넓으면서도 깊이 있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요소들을 2개에서 3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하이엔드 진정한 하이엔드라고 저는 쳐주거든요. 브랜드만 하이엔드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하이엔드들은 기본적으로 저걸 만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호방하거나 화사하거나 파워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리하고 다른 부드럽고 진중한 스타일이라는 점이 제 예상과 좀 다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스케일은 큰 편입니다. 매칭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앰을 물려봤지만, 대체적으로 제대로 통제 자체가 좀안 되는 듯한 느낌이고 별 반응을 안 하는 느낌이에요. 최초에 뭐어 제프롤랜드 카풀이 어 요런 조합에서는 어 그냥 평범한 정도의 느낌이라 앰프에 크게 투자를 안 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제프롤랜드 시너지를 넣었을 때도 좀 아쉬웠고. 그래서 어 소니 프론티어 라인 3라는 어, 진공관 프리앰프에다가 볼도 500 같은 이런 조합에 제가 좀 신경 써서 이 정도 조합에서 좀안 좋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도 좀 별로었고 에어 V5를 넣었을 때에도 에볼루션 넣었는데도 어 거의 반응 안 했고요. 그래서 어 외국 쪽 조합, 해외 쪽에서 좀 보면 패스하고 조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 INT30A와 물렸을 때 그래도 그나마 TR m 프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모습이지만 제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좀 아쉬웠는데 그 외에도 이런저런 매칭을 하다가 멜로디 어 스트로 블랙 22 조합에서 그래도 상당히 좋은 소리가 비로소 터, 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기종 쓰시는 분들은 진공관 앰프 중에서 전원부 좀 튼실한 기종들 과에 매칭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힘들게 돌아돌아 와 가지고 좀 뒤늦게 좀그나에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웠고요. 녹음 영상은 패스 INT 30A A 클래스 30W 패스 제품으로 녹음한 됐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추하시는 분들은 가격 대비 좋은 쌀들을 구현하고 싶다 비추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비추합니다 오디오는 신형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추드립니다 이 선입견을 깨신다면 추천드리고요 고급 브랜드는 엔트리급도 마이너 브랜드의 상급기를 능가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역시 비추드립니다 이러한 선입견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와 제 지인분이 함께 열심히 사용했던 기종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거의 공간 자체를 다섯 군데 정도는 최소 사용을 해봤던 그런 기종이고요. 매칭도 지금까지 썼던 기종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변을 할때 앰프 매칭을 바꿔줄 때마다 조금 매번 아쉬웠던 점이 좀 아쉽게 어,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스피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터져 나와 줬을 때에 나온 소리 자체는 만족감이 높았어요. 모두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거고요. 저와 어, 제 같이 들어본 지인분들 평가 정도를 합산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의 어, 만듦새, 높은 가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S 등급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우수한 사운드와 감동을 추구한다면 저는 B 정도. 그러니까 매칭을 잘해난다라고 하면 A나 S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이렇게까지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저는 못내 아쉽고요. 굉장히 높은 매칭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대비 만족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C 정도 줄수것 같습니다. 신품가는 거의 뭐 2,500, 3,000만 원 정도 하는 기준이고 중고로 현재 사브리나는 구형이 되어서 한 900만 원대 정도 제품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가 기준으로 항상 저는 말합니다. 가격 대비 만족감에서 약간 낮은 면에 속합니다. 사브리나 X라는 신형 모델이 현행 기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똑같고요. 어, 튜닝적인 부분에서 좀 다르고 상부 트위터 쪽 후면 포트의 어, 원형이 어, 가로로 좀 바뀐 모습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사브리나 X는 과연 또 얼마나 달라졌을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가 안 됩니다. 이미 사브리나도 출시된지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신형 계열 제품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지만 사브리나 X는 이러한 사용자 피드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발전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칭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분들이라면 사브리나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개선이 된 아마 웨스노디오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브랜드이고. 어, 어, 그 외에 언젠가는 저도 위미라든가, 어,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기종들을 꼭 써보, 써보고, 어, 크로노소닉, 이런 모델까지 신형계열로 꼭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녹음 영상 이 이후에 끝부분에서 지금 위쪽에 링크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패스 INT30A, A 클래스 인티앰프로 녹음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